제가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갑진생의 12월 이렇게 돼버리면 절기가 지나서 생일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 갑진생이지만 을사생의 생일도 을사생의 띠의 기운도 받는다. 그래서 내가 갑진생이지만 을사생의 기운을 받기 때문에 지금 뱀띠가 삼재, 나가는 삼재예요. 그래서 신축년 또 작년, 그러니까 놀 삼재, 올해 나는 삼재에는 내가 지병이 있으면 지병이 조금 더 부각이 된다든지 아니면 지병 외적으로라도 내가 건강상에 좀 불편함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아버님 몸이 좀 불편하신 거나 건강상에 문제가 좀 유발이 되시지 않아요? 그거는 2년 전에 내가 그 당뇨약을 먹고 있었는데, 2년 전이지. 2년 전에 갑자기 마비가 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2년 전이니까 놀삼재예요. 예, 놀삼재 들어오시면서 말씀드리자. 내가 갑진생이지만 을사생의 기운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 하게 되면 이번 삼재에는 아버지 건강이 쳐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갑진생인데 무슨 삼재야 하고 모르셨어. 더 크게 겪고 가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기가 이렇게 지나신 분들 같으면 내가 갑진생이지만 을사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기운을 받기 때문에 삼재를 꼭 풀으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갑진생이로만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분명히 건강상에 그 부각이 되실 일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건강상의 문제에 부각이 되실 일이 있고, 금전도 내가 들기보다는 나갈 일들이 자꾸자꾸 더들 일이 하나면 나갈 일이 세 개가 들어오듯이, 금전도 내가 쌓이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점점점점 내려가는 형국이거든요. 아버지 금전 상황이 점점점점 내려가야 하는,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점점점점 나갈 일이 더 많게, 생각지 않게, 그게 내가 써서가 아니라, 주변에 그러한 일들이 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올해 지금 저를 찾아오신 이유 중에는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내가 형제지간이나 집안상의 구설이나 뭔가 시비 조금 이렇게 논성이 와가야 이렇게 오락가락해야 되는 집안에 좀 소리도 나는 의견 다툼도 있어야 하는 형국이거든요. 맞습니까? 집에 형제끼리 말이지. 예, 집안 형제. 근데 나는 왜 그렇다면, 10년 넘었지. 넘었는데, 집에 이제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그, 왜 그런다고 막, 한 일이 있어가지고, 애 엄마 때문에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스스로 단절 시켜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안에 형제지간 또는 가정 내에 논성이나 고성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맘상하고 서로 의견 다툼이 있어야 하는 형국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3년이 됐을까, 4년이 됐을까, 묘자리에 뭐 변동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3, 4년 그 상관 안에 지금으로부터 그러신 일 기억 안 나세요? 모르세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그거는 예. 묘자리에 변동이 좀, 묘자리를 손을 대는 형국이셨거든요. 묘자리에 손을 대는 형국으로 아버님이 내가 삼재는 아닌데 그렇게 산탈이 조금 나 있고, 그리고 삼재는 아니지만 절기가 지나서 을사생의 기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인간사가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거칠어지고 불편해지고, 내가 집안일만이 아니라 작년 후반부터는 내 외적인, 대외적인 집안 밖에 사람들, 주변 사람들,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 친구 관계라든가 그러한 데서도 조금 좀 스크래치가 나는, 인간관계에 스크래치가 나는 불편함도 유발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버지가 또 저한테 오신 이유 중에 올해 운기, 내년 운기를 이렇게 따지고 보면 내가 어떠한 또 변화를 줘야 하는 시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내 있는 자리에 변동, 이동도 들어오는 형국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뭐 직장에 다니시는데 이 직장의 변화가 올 시기가 됐어요. 직장의 변화가 올 시기가,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지금 내년 상관으로, 내년 하순 중순 지나서 내년 상관으로는 내가 있는 일을 조금 정리를 하든지 물러나오든지 변화가 와야 하는 시기거든요. 내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이야. 그 이때까지 애 엄마가 살면서도 이때까지 그뭐 돈도 그렇지 돈뭐한 몇십만 모아놓고 뭐한 번에 다 나가보거든요. 평생 걸어왔거든요. 나는 왜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무역하던데 들었는데 내 원래 점을 잘안 보거든요. 안 보는데 점 있지도 않지만 원래는
그래서 하도 막 애 엄마가 살면서 10년 살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얼마 전에 가가지고 딴 데 가서 전문을 한번 봤어요, 솔직히.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도 뭐 프로젝트 조상이 뭐 해가지고 풀어줘야 된다 하는데 그건 이제 구속해야 된다 하는데 내가 돈이 있어야 구속을 하지, 솔직히. 맞잖아요. 그 돈이 있어야 내가 구속을 하는데 돈이 심장이 있는 사람이 왜 구속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뭐 답답해가지고 애 엄마가도 맨날 아프지. 아프고 뭐 병원에 다니면 뭐 내 월급 잡으면은 만약 만 원이면은 사람들이 월급이 만 원이다 하면 3만 원 나가버리는 거라 계속.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 아까 제가 아버님한테 얼굴 마주 대할 때 뭐라 그랬냐면, 아버님 건강상에 문제가 와야 되는데 왔지만은 더 왔으면은 더 심해져야 되는 시국이고, 그리고 집안 간에 언쟁이나 논쟁이 있어야 집안도 뒤숭숭하고 서로 의견 다툼이 있어야 하는 거고, 지금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금전이 들어오긴 게 하나면 나가는 구멍은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되듯이 내가 금전이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형국이고, 그리고 또 이제 운기, 지금 운기에서 내년 운기로 보면 내가 있는 일자리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직장을 다니든 내가 있는 일자리에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하거나 이제 손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는 시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해놓고 아버님한테 자 왜 오셨습니까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현상에서 도대체 이유가 뭐냐, 어디 가서 점을 보면 조상이 안 풀렸다 하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갑진생이 12월 9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보를 타고 나신 분들, 무속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인동살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인동살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아버님이 갑진생 축달에 나셨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아버님 덕이 없어요. 내 아버지 덕이 없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는 힘이 없고 내 아버지가 고집이 세든지 좀 개팍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정도 없고 아버지의 서포트도 없어요. 내가 잘해도 잘했다 소리 못해요. 오히려 희한하게 형제지간이 있더라도 걔네들은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살지언정 나는 무언가 책임을 안고 살아야 되고 무언가 마음이 항상 근심이고 집안에서 내가 그 자유로울 수가 없이 살아오셨어. 그러다가 출가를 하셨지만 만나신 우리 배우자분은 아까 그랬죠. 내가 마누라 없단 소리는 안 나옵니다. 마누라 있지요 했는데 마누라가 신의 생에 이 그 11월 달 16일 그러면 이분이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집구석에서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밖으로 좀 생산적인 일을 하든 생산적인 일을 안 하든 집에만 가만히 몸뚱아리 아파서 있으면 있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몸 안 아프거나 거동만 할 수 있으면 자꾸 밖에 나가서 뭔가 저지뢰를 치셔야 되시는 분이에요. 신의 생이 11월에 났고 16일이에요. 이분 역시도 이 집안에는 신줄이 있는 집안이에요. 와이프 쪽에는 신줄이 있는 집안이고요. 우리 아버지는 인동살이라 그래서 조상 업장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놈들은 나 몰라라 나만 살고 갈지언정 나는 또 그게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힘에서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뭔가를 한들 그게 공치사도 못 받아. 공치사도 못 받고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오히려 탓을 듣고 원망을 듣기가 더 많고요. 왜 이러냐고. 내 인생 지금 60을 가까이 바라보면서까지 내가 왜 이래야 되냐고. 전에 믿지도 않지만 점을 한번 하도 답답해서 가서 보니까 조상을 풀어야 한다 뭐 이런 말씀 들으셨잖아요. 예. 틀린 말씀 아닙니다. 어머님께서는 신줄이 뻗치셔서 아빠가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엄마가 예전에 구슬하신 적이 있어요. 알아요? 그 제가 집에 보면은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에도 아버지 마스크 내리고 좀 말씀 똑바로 네. 해주세요. 네. 제가 집에도 보면은 거기 뭐라 캐드노 신줄이 있다 하는 거 들어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근데 이 처갓집의 신줄이요 건드려만 놓고 뒤집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아버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 어머님이 몰래 구술하셨을 거예요. 아버지 몰래. 아버지가 완강하게 안 믿고 또 우리 형편에 무슨 구시냐 이러니까 어머니 몰래 아마 그것 때문에라도 어머니가 큰 돈을 쓰셨을 텐데 거기서도 이미 잘못되 계셔요. 지금 어머님이 몸만 아프신 게 아니라요. 마음도요. 조금 정신이 그 안정적이지는 않아요. 정신이. 아버님 보시기에는 내 마누라가 어떤 것 같아요? 그 한 번씩 좀 심할 때는 정신이 나쁠 때도 있거든요. 정신을 나쁠 때도 있다고? 한 예. 번씩 심할 때는? 예. 그거는 심할 때는 이제 아버님이 워낙에 덤덤한 분이기 때문에 심할 때만 오지만 그렇게 심해지기 전에도요. 지 아닌 행동, 지 아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아버님이 한 번씩 심할 때는 정신을 놔버린다라는 게 어떤 모습이에요? 그 이제 지병이 있으니까, 지병이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마비가 오는 거라요. 마비가 와가지고 그 앰뷸런스 불러가 가는데 완전히 마비가 아파서 몸이 아파가 가는데도 그래가 병원에 실려 가는데 그래 마비가 와가지고 막 절침에 가면서 죽은 줄 알았어요, 솔직히. 몸이 굳어가지고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병원에 이제 큰 병원에 들어가고 했는데 그 눈 떴는데 그게 이제 한 번씩 있으니까 이상한 소리 하셔요? 눈 뜰 때마다? 이제 이상한 소리는 그건 내가 못 들어봤고 못 들어봤는데 그냥 이제 눈 뜨고 이제 거기 있으니까 그래 살아가 또 집에 막 병원에 딱 나오면 또 이렇게 안고 신병이라 그래요 이런 거를. 근데 어머니가 40살이 지나면서부터 딱히 약을 먹어도 안 되고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랬다가 덜했다가 약했다가 심했다가 덜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44살 이후부터 심해지시기 시작을 해요. 40살부터 오래되셨어요. 지금 나이로 따지면은 신혜생이면은 50하나인데 적어도 한 10년 가까이는 이렇게 데우신 거예요. 지금 그 이 상황에. 네, 맞습니다. 10년 가까이는 데우신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39에서 빠르면 38. 그러니까 아버님이 다 몰라. 왜냐? 이분이 몰래 하셨거든. 살고 싶어서. 이분이 몰래 하신 일이 있어요. 38쯤이나 일찍이면 아니면 40 초반에 이분이 분명 구술하셨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아, 그러니까 그런 건 없는 데가 아니라 아버님한테 얘기 못한 일이 있어요. 이분 분명히 구술하셨습니다. 그게 왜 그런 놈 했지? 우리 형편에 그달 형편이 안 되거든요. 내가 알잖아요. 내급 받아가지고 수고하는데 그런 돈이 없었거든요. 우리한테는 지금 없었어요. 그런데 뭐 또 구술을 했다 하니까 구술하셨어요. 아버님 모르게 구술하셨어요. 지금 어머님이 돈을 어떻게 쓰신다 그랬잖아요. 자꾸 사고를 일으켜서. 그게 뭔가요? 그것도 또 10년, 10년 전이지. 10년 전에. 일하면서, 마을집에 일하면서, 마을집에 일하면서 돈을 좀 횡령해라, 맨날이야. 내가 거의 이제 걸려붙어요. 근데 3년 걸려붙는데, 그 3년 동안 그래, 했다 카드야. 자, 그 돈 어디 갔는지, 어디다 썼는지 아세요? 모르잖아. 예, 그거는 몰라요. 지인아, 봐봐. 자기는 애들, 애들 위해서. 애들 위해서 마을 근거에서 일하면서 3년 동안 돈을 횡령하셨어요. 근데 제가 말한 시기하고 그분이 그런 일을 벌인 시기하고 비슷해요. 아버지. 아버지한테 말을 못했을 뿐이에요. 이분은 무언가를 했어요. 굳이 추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지사니까. 근데 이분이 그 시기에 39에서 40 초반 요 시기에 41살 뭐 38 빨리 시작하면 38 후반에서 41살 요 시기에 이분이 일을 하셨을 거예요. 예, 일을 아니 그 마을 공고에서 일한 거 말고. 아, 마을 공고 아니고 마늘집에서 일했다고요. 아, 마늘집에서 일한 거 말고. 예. 내가 했던 일이라는 건 구술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작은 정성이든 큰 정성이든 이분이 하신 게 있고 그게 오히려 화근이 돼서 그 이후로부터 병을 얻는 형국이에요.
부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마흔 초반부터 이 병세가 유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으로 인해서 신을 건드리면서 생긴, 오히려 내가 잘 돼보자 일을 했던 일이 신을 더 그 불씨에 기름을 담그는 형국이 돼서 완전히 지금은 신병이에요. 이 처가에 신줄이 있는 건 아신다 그랬잖아요. 나도 들어가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저 집에 가보면 있지야. 그 뭐 남녀 호랑객을 다 믿고 있거든요. 그 대대로 내려왔어요. 할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내가 저 집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다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아니 내 저 같이 처음 인사를 갈 때부터 하던 그 남녀 호랑객을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신줄이 있다 하는 건 나는 얼마 전에 이제 알았지만도 그만 그걸 이제 대대로 믿고 있었는데 그 내가 나도 우리 집이 이제 불기가 좀 심하니까, 불도가 심하니까, 나도, 누님한테, 형님한테 들어가 옛날에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집 안에 불도가 좀 심하다 하는 거는. 그러고 나 믿지 마라 카드 저가 집에 내한테 왔으면 저가 집에 남자 호랑이 믿지 마라 카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만화님이, 신병이 심하게 왔어요. 아버님 우리 집에 구탈 돈 없고 뭐 할 돈이 없는데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우리 만화님은 밖에 나가 일하시면서 돈을 횡령을 하셨어요. 그 돈 어디다 썼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돈이 글로 갔지 싶어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 못하고 지금 어머님이 저지르신 일이 있어요. 저지르신 일이 있다 보니까 저지르신 일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분이 내가 잘해보려고 했던 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신의 병을 앓고 있다라고 점사가 나와요. 남녀 호랑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집은 신줄이에요. 아버지는 이제 그 인동살이라 그래서 조상의 업장을 닦아야 하시는 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상을 건드리지 않고 무언가를 조상을 달래지 않으면서 그냥 살아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냥 살아가기는 매우 어렵고 지금 제가 아버지한테 딱히 뭐라고 해드릴 말이 없어요. 아버지 미안한데 나 왜 이렇게 금전적으로 힘든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한 말인데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지가 조상에 대해서 열고 마음을 닦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거는 되돌이표예요. 되돌이표예요, 아버지. 원치 않든 원하든 내가 조상을 믿지 않고서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달리. 어머님이 지금 그렇게 아픈 것이 정상으로 보이세요? 그건 아니거든요. 어머님은 지금 신병이거든요. 어머님은 신병이고 지금 제가 더 걱정이 되는 건 내년 상간에 내년 상간에 아버지가 그나마도 일자리를 그만둬야 할 잠깐이라도 그래서 오히려 다른 일로 넘어가셔야 하는 형국이거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그만두고 이제 다른 일로 전향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지금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신데 단 몇 개월이라도 쉬는 동안에 더더욱이나 힘드실 거라는 거예요. 어머님은 내년이 조금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어머니한테는 파살이라는 것도 들어오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이게 갑진생의 들삼재이면서 내년이 되게 위험한 게 지금 되게 위험한 게 그 갑진생의 아버지가 12월이다 보니까 절기가 지나다 보니까 을사생의 기운도 갖고 있으니까 날삼재와 들삼재를 같이 쳐야 하는 형국이라 내가 잠시 잠깐은 무슨 이유가 됐든 아버지는 내년에 일자리를 그만두고 손을 내려놔야 돼요. 손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금전적으로 더 힘든데 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아버지가 알던 모르던 내가 산을 건드리신 일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산을 건드렸다고 자손이 다 힘든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산을 건드렸을 때 그 표적을 받고 그 기운을 타는 분들은 마나님처럼 신가물이든지 아니면 아버지처럼 조상의 업을 타고 나는 인동쌀이든지 이게 3년, 4년 전에 이러한 일로 있었고 그리고 시기 자체가 지금은 시기 자체가 아버지한테는 갈수록 조금 더 힘들어지는 형국이에요.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지금 현재 한 푼 갖고 있으면 열 푼 뺏길 거예요. 차라리 없는 돈에서라도 조금 좀 인연 맞는 분하고 손을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상한테 화기를 좀 풀고 회원을 해드리는 게 오히려 아버님이 살아갈 처방이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뭐 이제 돈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나도 왜 그렇다면은 늙었다가지고 저 빚갚기 이제 바쁜데 늙어버리면 제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빚갚기 이제 바쁘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고 아버지가 따지는 형국밖에 안 돼요. 이렇게까지 없어지기 이전에라도 내가 내 고집을 내려놓고 조상을 빨리 섬겼으면 이 지경까지 덜 와요. 안 오죠. 근데 그게 왜 그렇다면 우리 조카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내한테 그걸 자꾸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했잖아.